4번 문제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틀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볼게요. 그림과는 금속 M의 입방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금속 결정 얘기하는 거죠. M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입방 단위 세포에 A와 C는 단위 세포에 마주보는 두 면이고 B는 단위 세포에 있을 이등분한 단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를 넣어놨어요. 이 문제는 아주 뭐야?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A, B, C니까 배열로 머릿속에 입력돼 있잖아요. 그러면 A, B, C니까 딱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심입방, 그쵸?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들 거예요. 맞죠? 근데 면심입방 구조에 해당하고 있는 틀은, 네, 문제를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입방 단위 세포라고 했지, 면심입방 구조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맞죠? 그리고 A, B, C를 갖다가 보면, A와 C의 배열이 뭐한 것처럼 보여요. 같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A면 이게 다르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A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입방 조밀사인 구조의 단순 입방은 AA 배열, 채심은 AB 배열, 마치 면심 입방 구조는 AB, C 배열에 해당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아, 이거는 채심 입방 구조겠구나. 그렇지.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한다? 채심이라고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한다? 예측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일단 꼭지점에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잖아, 지금 나타나는 게.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는 단순 입방이 어디 있느냐? 꼭지점에 있는 상태에서 몸 가운데나 면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요 형태에 해당하고 있는 모습에 어디 갔니? 색깔. 요 자리가 꼭지점이죠. 요 자리가 꼭지점이죠. 그럼 꼭지점은 그릴 게 어디에? 여기가 꼭지점이죠. 맞죠?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조에 해당하고 있는 모습을 재구성시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뭐가 돼? 면자리죠. 그냥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구가 있겠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맞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는 무슨 자리가 돼요?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면 자리가 됐죠? 면 자리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죠?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존재하죠?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무슨 입방이 난 거야? 면심 입방 구조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을 단순 입방의 꼭지점에서 그려놓고 가운데나 면에다가 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의 단위 세포가 이게 단위 세포가 아니라 이게 단위 세포라는 얘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단위 세포를 지금 해놓은 거는 잘못 설정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a였다라고 한다면 절반이면 2분의 a잖아. 그러면 2분의 a만큼을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야 적절한 무슨 세포를 그릴 수 있어. 단위 세포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 세포에 해당하고 있는 형태를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 맞지? 그러면 단순 입방은 꼭지점을 기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 입장으로 한다면 이제 구성했어요. 면심 입방이죠? 제가 잘 그렸나요? 칭찬해 주시죠. 잘 그렸지?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면심 입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나는 무슨 인덱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밀러 인덱스 기억나세요? 밀러 인덱스에 해당해서 이거를 뭐로 표현한다? 가로를 통해서 H, K, L에
역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순서는 x, y, g라고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오는 게 입방체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입방체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임의적으로 x, y, g라고 생각하세요. x축, y축, z축의 각각의 절편을 a, b, c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절편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이야. 무슨 수에 비례하는 거? 역수에 비례. 그러면 역수에 비례니까 얘네들을 표현한다면 이건 a분의 1이죠. 이거는 뭐에? b분의 1이죠. c분의 1인데 면심입방에서는 a와 b와 c가 길이가 뭐한 놈이야. 똑같은 놈인데 여기서의 a, b는 절편을 어떤 면을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는 뭐가 돼? 면심입방이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잘 볼게요. 하나를 정할 건데 이걸 무슨 축의 입장으로 보자? a축. 이건 무슨 축? 그러니까 x축에 있어서의 절편을 뭘로 표현할 거다? a라고 표현할 거라 이 말이야. 알겠지? 여기는 b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는 c에 대해서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x축. 그럼 x축에 해당해서 우리가 할 때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럼 x축으로 올 때 이 면들에 해당해서 x축을 보는 거예요. 그럼 x축이 이게 x축이죠. 맞죠? 됐어요? 그런데 이놈이 절편을 가지려면 이방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x축이야. 절편을 가질 자리가 여 자리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절편을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평행하게 가죠. 맞죠? 그럼 이거는 무슨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무한대를 갖는다는 얘기지. 영원히 가도 절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x축에 있을 절편값은 x축의 절편, x축의 절편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건데? a라고 표현할 건데 a는 뭐가 된다? 무한대. 동의하시죠? 맞죠? 아, 설명 잘하지. 그 다음에 무슨 축에 해당해서? y축이에요. y축이는 어디 있어요? 이거죠? 맞죠? 이 면에 해당해서 볼 때 얘는 어디를 향해서 와요? 이쪽을 향해서 오죠? 여기 닿고 있죠? 맞죠? 근데 그 길이가 얼마예요? 그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a라고 표현해놨죠. 공교롭게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y축에 해당하고 있는 절편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데 b라고 표현하는데 그 길이가 얼마로 돼 있어? 길이가 a라고 돼 있는 거죠. 그 길이가 뭐라고 돼 있는 거라고요? 길이가 a라고 돼 있는 거라고. 됐지? 얘는 무한대고요. 얘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a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나중에 이걸 정규화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정규할 때 간단한 정수비로 합니다. 그때 기준이 한 변의 길이예요. 무슨 길이? 한 변의 길이. 그럼 A를 다 나눠주면 돼. 알겠지? A를 다 뭐 하면 된다고? 입방체는 다 나눠주면 돼. 알겠지? 이번에는 Y축에 해당하고 있는 다른 색깔로 해야지. G축에 해당하고 있는 절편을 볼 거예요. 이번엔 보세요. G축은 반대에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가면 여기에 해당해서 G축의 절편을 갖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이를 뭘로 할 거고요? 한 변의 길이를 각축에 대 A, B, C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입방체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나왔던 거야? A, B, C 길이가 다 똑같았던 놈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잖아요. 근데 그거에 얼마 위치로 갔어요? 절반 위치로 갔죠. 맞죠? 그래서 G축에 있어서의 절편은 우리는 뭐라고 지정을 하는데 C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밀러 인덱스의 비례 관계로 집어넣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지정되어 있어? 길이로 2분의 A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됐지?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됐죠? 무한대분의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맞죠? 여기는 뭐가 됐어요? A분의 1이 됐죠? 무한대분의 1은 어차피 얼마예요? 0이죠. 맞죠? 얘는 이 a분의 뭐가 됐어요? 1이 됐으니까 이거는 a분의 얼마예요? 2가 됐죠. 그럼 정규화할게요. 맞죠? 그럼 이걸 간단한 정수비로 한다면 이거 어차피 0이니까 이거 어차피 뭐라고요? 0이니까 의미 없죠? 맞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씩 곱하면 돼? a씩 곱해주면 1로 정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는 1 나오고 여기는 2 나올 테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가로 치고 절대로 콤마 쓰는 거 아니에요. 밀러 인덱스는. 알겠죠? 이거는 0, 1, 2, 프레인에 해당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의 밀러 인덱스, 밀러 지수라고 표현한다. 어때? 쉽지? 그치?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금속공학 임용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는 다양한 영역에 해당해서 사용돼요.
우리 임용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아니야. 되게 좋은 문제잖아. 맞지? 이럴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요? 이 면에 해당해서 면과 면 사이에 있을 길이를 표현하죠. 맞죠? 면과 면 사이에 있을 길이를 처음에는 2차원, 나중에는 3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수식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기하 벡터 배우시죠? 그래서 2차 평면에서는 2학년 과정, 고등학교 그 다음에 3학년 기하 벡터를 하시면 면과 면 사이 고등학교 2년은 선과 선 사이에 있을 최단거리 공식 있지? 그거 유도하잖아. 나중에는 외우지만 기하 파트를 배우면 뭐가 돼? 면과 면 사이에 있을 최단거리 배우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그냥 할게. 그거 공식 이용한 거야. 그래서 D의 제곱에 HKL분의 1은 A의 제곱분의 H의 제곱 B의 제곱에 K의 이스터의 제곱 C의 제곱에 L의 이스터의 제곱이 일반식인데 지금은 뭐니까? 면심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게 입방체라며 무슨 체? 입방체잖아. 길이가 다 똑같은 놈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A의 제곱이 되죠. 맞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해서 H가 얼마예요? 얘기해줘. 0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죠?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에 여기는 5에 해당하고 있는 값으로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역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D에 있을 0, 1, 2에 해당하고 있는 프레임에 있을 형태는 5분의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따라서 면과 면 사이 0, 1, 2 프레임에 있을 면과 면 사이에 있을 거리는 루트 5분의 뭐가 된다? A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맞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한 변에 해당하고 있는 길이에 해당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정보만 알고 있다면 맞죠? 이거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면과 면.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X-ray 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를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X-ray 회절 실험은 바로 뭘 지정하는 거지? 면과 면 사이 있을 형태를 투세타를 통해서 뭐 한다? 측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대로 넘어가서 한 변의 길이를 물선값 쪽으로 정립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됐죠?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리. 마무리합시다. 아, 그림부터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따로따로 찍어야 되겠는데? 제 얼굴이 나오겠는데? 뭐 평생 기억하도록 남기죠, 뭐. 그냥.